좀더 겉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좀더 뿌듯한 것 같아요. 실력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 일단 뭐 주변에서 다들 뭐 뛰는 폼들이나 이제 그런 골차는 성향들 또 그런 걸 또 많이 닮았다고 하셔서 또 이제 그런 건 또 저도 아버지 경기를 다시 돌려보고 하면 또 네,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불용차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? 네. 봤을 때. 일단 경기장 안에서 일단은 투지를 보이고 이제 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스포츠인 다음으로 이제 승부욕이나 이제 좀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뭐 딱히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 일단 제가 이제 23세 소집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이제 저 어떤 그냥 제 실력을 마음껏 보여줘서 꼭 황선 감독님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라고 그런 조언만 해줬습니다. 뭐 저 역시 저도 목표가 일단 아산 게임이고 일단 아빠가 황선 감독님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같아서 또 아산 게임 4연패를 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또 보여야지 또 보여야지 또 제가 뭐 여기 이 명단 안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체력적으로 일단 자신 있고 또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좀 더 세밀함이나 이제 좀 결정적인 뭐 찬스 때 크로스나 이제 그런 상대 저희 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제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 더 부족하고 이제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많은 단점들을 노출시켜서 제가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프로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템포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많이 따라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장점들을 확실히 발휘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가서 다들 저한테 또 아닉스고 탈출한 걸 또 다들 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뭐 저 또한 일단 저도 내년에 시즌이 시작할 때 제가 바로 뛸 수 있는 바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 다 아이스 감독님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 또한 여기서도 경쟁이지만 팀에서도 경쟁이기 때문에 좀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23세 왔으니까 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.